강신우의 방송은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적인 요구와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님들이 대부분 이 시바이누를 보유 중이실 것 같은데요. 자,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 몇 가지가 공개가 되어서 급하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래소는 다들 아시다시피 업비트입니다. 그런데 이 업비트에서 시바이누를 포함한 몇 개의 알트코인의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유명 저널 코인게이트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수수료 인하가 뭐 대수야? 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이 수수료 인하가 가지고 오는 힘은 사실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5%에서 10% 정도의 하락이 아니고요. 자, 무려 72%가 하락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자, 본격적으로 수수료 인하가 가져오는 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인 가격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자, 호재도 아니고요, 악재도 아닙니다. 자, 공급과 그리고 수요에 대한 단발성 거래로 인해 코인 가격은 결정이 됩니다. 자, 시바이누 수수료가 저렴해졌다는 것은요, 자, 유동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이고, 대표적으로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자, 한 방에 10억씩, 20억씩, 많게는 200억에서 300억씩 거래를 하는 이 고래들에게 큰 호재로 작용이 되죠. 실시간으로 이 물량들을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고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요인이 바로 이 수수료입니다. 고래들이 열심히 아무리 가격을 끌어올려 수익을 실현시키더라도 이 수수료가 비싸다면 자, 결국 수익금은 그 이상으로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업비트가 작은 규모의 거래소라면 몰라도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거대한 거래소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변화들은요, 다른 거래소들까지 큰 영향을 주기에도 충분합니다. 고래들은요, 수수료가 적은 거래소를 찾아다니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거래소들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압박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올 겁니다. 코인 시장에서 이 수수료가 내려가는 일들은 보통 흔하지가 않은데요. 자, 보통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필요성이 느껴지면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고래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두 번째로 자, 신규 매수 예정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시바이누는 단타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장기 투자로서 가져가야 될까요? 자, 아마 이 질문을 10분에게 물어보면 9분은 장기 투자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그만큼 코인의 덩치와 움직임이 많이 둔해졌기 때문이죠. 자, 그만큼 신규적인 매수 예정자분들의 관점에서도요, 이 장기 투자로서의 성향을 띨 것이며, 정말 많은 고래들을 보유하고 있는 시바이누 코인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시장에 풀리는 물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겠죠. 현재도 꾸준하게 개발을 이어가며 엄청난 속도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시바이누, 단순히 이곳에서 멈추고자 지금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 단기간 하락에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시고 서운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할 때 꾸준히 담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분명 과거의 시바이누 상승에 매혹이 돼 지금도 이 코인의 눈을 떼지도 잊지도 못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심심한 시장에 많이 지치셨죠? 현재 이런 코인 시장에서도요, 자, 매일 꾸준히 7% 정도의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 공식적으로 인증된 이 투자 방법을 공개해드릴 테니까요, 원하시는 결과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현재 코인으로 굴리고 있는 돈이 30억 정도 돼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큰 돈일 수도 있고 얼마 안 되는 돈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피땀 흘려 번 돈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조건 회사에 출근해 돈과 시간을 1대1로 맞바꿔 겨우겨우 살던 제가 5년이 지난 지금은 30억이 넘는 돈을 코인으로 굴리고 있습니다. 저라고 여러분들과 다를 게 있었을까요? 누군가에겐 지금 이 영상이 기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희망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성스럽게 코인으로 30억을 벌 수 있었던 그 비법을 공개할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수중에 25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연 1억씩 쓰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삶의 승리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매달 200만원씩 모으면 언젠간 부자가 되겠죠. 90살 정도 됐을 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누릴 게 많은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이었고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 선택한 방법이 코인이었습니다. 365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운영되는 시장이었기에 우리가 이 코인 시장을 잘만 이용할 수만 있다면 돈으로 시간과 자유를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돈이 주는 행복,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만족감. 저는 이 모든 걸 챗GPT를 활용한 AI 자동 매매로부터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구현이 가능하고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이 GPT를 활용한 최신형 AI 자동 매매를 직접 만드셔서 저처럼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마 한 번씩은 자동 매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의 2021년도에는 고정된 전략이라고 해서 전날 변동폭에 따라 안전 구간에 스스로 매수하고 정해진 구간에 매도하는 어떤 고정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매수와 매도 지점이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시장 상황에 맞는 빠른 변화를 줄 수 없는 게 단점이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 세대의 자동 매매가 인공지능 가격 예측 방법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머신러닝이라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미래 가격을 예측하고 보조지표를 하나 추가시키는 정도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 요즘은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긴 컨텍스트라는 걸 활용해서 복합적인 투자 방법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2024년에는 기존과 다르게 30일간의 일봉 데이터나 24시간 시간별 데이터, 이동평균선이라고 불리는 무빙 에버리지,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이런 지표들을 AI가 직접 학습해서요, 자동 매매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추가로 투자 커뮤니티의 게시물들이나 최근 있었던 이슈들이나 뉴스, 코인 대가들의 트위터나 인터뷰, FOMC가 있는 날이라면 파월의 발언같이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행동은 GPT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분석을 해서 판단을 내려주고 그 판단을 가지고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알아서 업비트나 빗썸에서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를 해주고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를 해주고 우리를 대신해 거래를 해줄 겁니다. 2024년에는 그전에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진 시대다. 예를 들어 코인 대가들의 투자 방법을 따라하고 싶다? 그러면 그들이 직접 쓴 책이나 발언 같은 것들을요 그대로 인공지능에게 합숙시켜주면 인공지능이 우리 계좌를 대가들이 투자하는 것처럼 알아서 굴려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100% 무료로 이 모든 걸 누리면서 30억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절대로 금전적 요구나 추천인 코드 같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저 이 좋아요 이거 하나 보고 좋은 정보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누르지 않으신 분들 계신다면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마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께서도 업비트와 빗썸을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자동 매매 특성상 하루에도 거래가 수없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혹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소액으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정말 돈이 벌리나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요, 하루 평균 7% 정도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나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초등학생도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쉬우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만들어볼게요. 먼저 인터넷에 VS코드와 파이썬을 검색하셔서 설치가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AWS까지 설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거래하고 있는 이 거래소에 API 키 발급도 필요하겠죠. API 키 발급은 거래소에 들어가셔서 맨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Open API라는 항목을 클릭하신 후 내 IP를 확인을 하시고 복사 붙이기 하시면 발급이 끝납니다. 그럼 벌써 기본적인 세팅과 모든 단계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혹시나 여기까지 진행이 어려우신 분들은 010-8457-1786 2번으로 숫자 24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정성스럽게 초기 세팅부터 도와드릴게요. 자, 정말 거의 다 왔어요. 아까 설치하셨던 VS코드를 실행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투자 성향을 입력하기만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미대선 관련 이슈들과 안전함의 극치, 미국 정부의 성향, 그리고 FOMC에서 발표한 최근 이슈들을 AI GPT에게 학습을 시켜서 코드를 뽑아 자동 매매를 돌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돌리고 있는 AI가 자동 매매를 돌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정리해둔 표인데요. 자, 지금부터 2년 후 약 5000% 정도의 수익을 기록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실제로 저는 이 방법으로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30억 자산을 모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AI로 자동 매매를 돌리고 싶으시거나 아직까지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010-8457-1786번으로 숫자 24라고 남겨주세요. 유튜브 특성상 제가 만든 AI 코드를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보내드릴 순 없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진행하는 점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리면서, 화면에 보이시는 자료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동매매 세팅 강의양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클릭 후 정보를 남겨주시면 보다 빠르게 강의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당신 후에 돈 되는 방송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영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